자, 이 행록은 이렇게 아주 맛있고 재밌는 내용으로 쭉 이어지는데, 또 이제 다른 기회에 정말 이제 제대로 한 자도 빠뜨리지 않고 한 줄도 빠뜨리지 않고 또 임재록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인연이 되는 그 씨앗을 심는 기회다라고 우리가 이번에는 그렇게 생각합시다. 이번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11쪽으로 넘어가서 삼도 발문 삼도 피타 그랬죠. 그거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잡초가 무성하다 내가 제목을 그렇게 했는데 유좌주은 좌주라고 하는 것은 강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전을 강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오늘 그 법회가 아직도 계속됩니다. 상당 첫 법회. 부주 왕상시라고 하는 사람이 도지사쯤 되는 사람이 법회를 마련했어요. 큰 아주 광경에다가 했는데. 근데 어떤 강사가 또 나왔어. 삼성 시위 분교가 기 불시 명 불성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삼성, 그리고 시위 분교, 팔만 대장경. 그것이 어찌 불성을 밝힌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부 불성을 설명한 거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의 참생명자리를 설명한 건다. 그러니까 사운, 임조스님이 말씀하시기를 황초 부정서로다. 거친 풀을, 호미지를 아직 안 이했구나. 풀만 무성하게 자랐지 그 풀을 하나도 누가 뽑아주지 않았구나. 기껏 삼성 12분교 그것이 뭐 부처님의 설법인 양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 아까와 같이 그렇게 공부해온 그렇게 살아온 임재스님 눈에 비친 이 강사가 정말 풀만 거칠게 잡초만 무성했지 호미질을 한 번도 안 해준 상태다. 참 표현도 근사하잖아요. 표현이 참 아주 멋지잖아요. 이게 이제 선사들의 표현 방법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화두니 뭐니 할 거 없어요. 그냥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좌주가 말하기를 불기 자민이지 부처님이 어찌 사람을 속였겠는가. 사운 불제 삼마처 그러면 네가 말하는 부처는 어디에 있느냐. 불제 삼마처 좋은 말입니다. 부처님이 어느 곳에 있냐. 부처님 부처님 우리 모두가 자나깨나 부처님 부처님 하고 떠들어 대는데 도대체 그 부처가 어디 있느냐. 불제 삼마처 주 무어라 좌주가 강사가 아무 말이 없었다. 그 대답 못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내가 묻지 않아도 야 이 부처가 어디 있는가 물을까 봐 겁나죠. 바로 거기에 있네. 웃을 줄 아는 그 사실.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부처 아니고는 달리 딴 부처 없어요. 웃을 줄 아는 그 사실. 야, 그 부처가 들어있지 않고는 어찌 그렇게 웃을 줄 알아? 부처가 들어있지 않고는 어떻게 사람을 미워할 줄 알아? 부처가 들어있지 않고는 좋은 걸 보고 욕심낼 줄 어찌 알아? 부처가 들어있지 않고는 슬픔을 당했을 때 팍팍 목 놓아 울 줄 어떻게 알아? 그거 다 부처가 하는 짓이야. 정말 살아있는 부처가 하는 짓이야. 희로애락에 대한 온갖 표현들 전부 부처가 하는 짓입니다. 여기 불제 삼마초. 그런데 이 좌주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 우리는 지금 현상, 눈에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이렇게 끄달리고 사니까 진짜 우리 자신은 잊어버려. 눈에 보이는 가짜만 가지고 눈이 나니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짜만 가지고. 그건 마치 금으로 만든 부처님을 보고는 불상, 아우 불상 잘생겼다. 부처님 참 잘생겼다. 부처님 영험 있겠다. 거기에 도둑놈은요, 불상을 안 봅니다. 금을 봐요. 도둑놈이 진짜 안목이지. 저 법당에서 저 신도님들이 빨리 나가야 내가 저 금을 훔칠 텐데, 불상 안 봐요. 금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금을 봐야 돼.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역사적인 현실, 현상적인 모습, 눈에 보이는 이런 차별상,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너니 나니 하고 잘났다 못났다 옳다 그러다 나이가 몇 살이다 남자다 여자다 뭐 스님이다 뭐 신도다 이분별 평생 하다가 벌다 보는 거야. 불상이 뭐 영험이 있다 뭐 어디 가면 불상이 잘생겼다 뭐 이거 가지고 볼 다 보는 거야. 도둑놈은 금을 노리고 있는데 진짜 우리는 우리의 참면목 부처라고 하는 참면목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 불교는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삽니다. 세상 사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부처님은 불교는 눈에 보이지 않냐는 실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진실한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출렁거리는 물결, 숱한 탐진치 삼독과 84,000 번뇌의 바람에 출렁거리는 물결, 물결에 세상은 초점이 맞춰져 있고 불교는 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물결이 아무리 높이 치고 흙탕물을 일으키더라도 물이야. 불교의 안목에서 보면 물이야. 아무 문제 없어. 그 물은 흘러갈 때도 있고 멈춰 있을 때도 있고 빠를 때도 있고 느릴 때도 있고 혹은 흙탕물일 때도 있고 혹은 얼음일 때도 있고 그거 문제 삼으면 안 돼. 그건 답이 없어. 그건 끊임없이 변하니까. 그런데 물이라고 하는 데는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 아주 평등해. 승속이 평등하고 남녀가 평등하고 노수가 평등하고 유식 무식이 평등하고 있고 없음이 평등하고 동일해. 부처와 중생이 평등하고. 그런데 물결이 파도가 물이 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시간 안 걸려. 바로 물이야. 물결 그대로 물이야. 우리는 중생 그대로 붙여라. 이 본지 구불지로다 본래의 지혜에서 부처의 지혜를 보는 거예요. 중생 소견에서 중생에서 부처를 보는 거지 중생 떠나서 부처 못 봅니다. 물결에서 물 보는 거예요. 불상에서 금 보는 거지 불상 제쳐놓고 금 따로 없어요. 불상 그대로 금이라니까. 불상뿐입니까? 무슨 코끼리도 만들고 뭐 생선도 만들고 별별 반지도 만들고 비녀도 만들고 온갖 귀걸이 목걸이 다 만들지. 그런데 귀걸이 목걸이로 볼 게 아니라 금을 봐야 돼. 도둑놈은 금 보고 훔치지. 그게 귀걸이다 목걸이다 보고 훔치는 거 아닙니다. 금이 진실이야. 금이. 그렇듯이 우리의 본생명 참생명 부처자리 바로 그게 우리의 참생명이야. 그거 일깨워주는 거예요, 이거, 임재록은. 우리는 엉뚱하게 밖으로 이렇게 드러난 거, 차별된 거,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위선 쉬우니까. 또 그거 보고 시시비비하고 분별하는데 너무 익숙해 있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그것만 자꾸 치닥거리 하면서 살아온 게 업이 돼버렸어. 익숙해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좌지도 부처가 어딨냐. 부처 보고 물었는데. 부처 보고 물었는데 부처가 어딨냐라고 하는데 아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왔듯이 너무 부처 아닌 금 아닌 불상 물 아닌 물결에만 우리가 정신을 빼앗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수처작죽 여기 아주 표지에 수처작죽 입착해진 수처작죽 입착해진 여러 수십 분 써놨네요. 그러니까 좌주가 아무 말이 없어서 사운 대상시전하야 상시 왕상시 도지사 옛날에 뭐 지금이야 뭐 대통령이라도 뭐 별거 아니지만은 민주화 사회가 돼가지고 사람 개개인이 다 주인이다 이 말이야. 국민 개개인이 다 주인이다. 그래가지고는 별게 아니지만은 옛날에는 이어져 군주 시대에서는 이 저기 벼슬 따라서요. 사람 차별이 엄청났습니다. 엄청 사람 차별했거든요. 그 여기 하는 소리가 대상시잖아요. 왕상시 도지사 앞에서 이만 노성이다. 이 노성을 속이려고 하는구나. 부처님 실컷 이야기하더니 부처님이 어딨냐라고 물으니까 한마디도 못해. 나는 부처가 묻는 줄 알았더니 노성을 속이는 일이다. 속태속태하라. 빨리 물러가고 빨리 물러가거라.
방타별인 청문이니라. 다른 사람 묻는데, 딴 사람이 질문하는데 방해된다. 그만 물러가라. 네하고는 이야기 안 된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넘겨서 입을 열면 벌써 틀린다. 분, 차일 법연은 위 일대사고니 다시 이제 진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차일 법연은 위 일대사라. 오늘 법석을, 오늘 법회를 연 것은 이 말이야. 오늘 법회는 일대사를 위한 것이야. 하나의 큰 일을 위해서다. 하나의 큰 일. 이게 뭐예요? 살아있는 참생명. 우리가 뭘 아무리 세속적인 성공을 거뒀다 손치더라도 내가 누군지 모르면, 진짜 내가 누군지 모르면 아무리 세속적인 성공을 거뒀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속적인 성공은요, 예를 들어서 숫자를 제일 높은 숫자 99999를 한 100개쯤 나열해놨어. 또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진정한 생명을 불어넣으려면은 진정한 생명을 불어넣으려면 거기에 실다운 숫자가 있어야 돼. 실다운 숫자가. 실다운 숫자가 빠져버리면은 아무리 세속적인 성공을 거뒀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공이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성공을 거둔 사람도 사정 없이 그만 자살해버리고 도둑질 하다가 자기가 감옥 가고 최고 성공을 거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뭐 이렇다 하는 사람들 전부 자기의 참생명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참생명의 진정한 가치를 볼 줄 알면은 그것을 애지중지할 텐데 엉뚱한 것을 가지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엉뚱한 것을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정신을 빼앗겨, 혼을 빼앗겨가지고 그만 거기에 딸려가다 보니까 지 죽을 줄 모르고 지 죽을 줄 모르고 그렇게 험한 일을 저지르는 거죠. 참 불교를 좀 공부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어찌 인생을 저렇게 사는가 참 가련하고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일대사라고 하는 것은 진정 큰 일이 뭐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실로 큰 일이 무엇이냐, 진실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거 한번 생각해야 돼요. 세속에서 정해놓은 그런 그 높은 벼슬 되는 게 진짜 큰 일이냐, 그룹의 총수가 되는 게 진짜 큰 일이냐, 뭐가 진짜 큰 일이냐, 이거 한번 생각하도록 하는 게 임재록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법회를 왜 여느냐, 진짜 큰 일을 위해서다. 갱유 문화자마 다시 물을 사람이 있느냐, 정말 오늘 큰 일을 위해서니까 속치문내하라. 와서 빨리 물어라. 이자 개고하면 그대들이 만약 입을 막 열기만 한다면은 조물 교섭이 아니라 벌써 교섭이 없다. 벌써 교섭이 없다. 입 열고 뭐라고 하기 전에 벌써 그 자리에 드러나 있는 것이다. 옛날 큰스님들 법문 그렇죠. 법사가 한 걸음 두 걸음 법상을 향해서 걸어가서 법상에 오르기 전에 이미 법은 그 자리에 다 나타나 있다. 여러분들이 법문 들으려고 집에서 출발해서 여기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진짜 법문, 진짜 법은 거기에 다 꽉 차 있었어. 진짜 법은. 진짜 법이 꽉 차 있지 않고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 진짜 법이 꽉 차 있지 않고는 법사가 여기까지 걸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옛날 큰스님들 법문은 그래요. 법사가 법상에 오르기 전에 법은 이미 설에 마쳤다. 법문이 이미 설에 마쳤다. 법문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법석에 오기 전에, 법당에 오기 전에 이미 법문 다 들어 마쳤다. 법문 들을 거 진짜 법문은 다 들어 마쳤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 무슨 법이기에 그런가?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도대체 뭐가 진짜 법이기에 그런가? 그런 뜻입니다. 자, 개구하면 막 입을 열기만 하면 조물교섭이다. 벌써 교섭이 없다. 하여차 왜 그런가? 불경과 석존이 법리문자며 석존이온 석가모니 부처님 설명 법문을 여기에 인용합니다. 자,
법은 문자를 떠났어. 그 우리는 8만 대행경을 법이라고 그 일단은 뭐 우리 수준에는 그게 또 법이니까 법보라고 애지중지합니다. 그런데 진짜 법은 문자를 떠났어. 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야. 문자를 떠났어. 불속인 부재연이라. 인에도 속해 있지 않고 연에도 속해 있지 않아. 우리는 입만 떼었다 하면 인연, 인과 연기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고급법은, 명품법은 인과하고 관계없어. 연기도 아니야. 저급한 초등학생 법문이 인연 이야기고 인과 이야기고 연기 이야기지. 진짜 명품법은요. 인과 아닙니다. 그거. 연기도 아니야. 공도 아니야. 보십시오. 이 부처님 말씀이야. 법리 문자라. 법은 문자를 떠나서 말로 설명하는 거 가지고 안 돼. 인연에도 속해 있지 않아. 인연하고 관계없어. 진짜 법은. 그 이것만 가지고도 오늘 아주 수학이 큽니다. 불교 안에는 수준 따라서 별의별 천차만별의 법이 있다. 그런데 임제스님이 말씀하시는 이 명품 법, 석가모니도 같이 말했네. 그러니까 임제스님 배짱에 딱 맞으니까 이끌어온 거야. 명품 법은, 고급 법은 문자하고 관계없어. 또 인연하고도 관계없어. 위신 불급일세 그대들이 그 도리를 믿지 아니할세 소위로 금일 갈등이라. 그래서 오늘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누구하고 시시비비하고 한번 나와봐라 나하고 법거량 하자 하고 언론이 그러니 하는 이런 소리를 하게 됐다. 이 갈등이라는 말 속에는 이제 그런 얽히고 설킨 그런 거 사연들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사실 아주 흔한 일인데 보고 듣고 하는 이 사실이 무슨 인연하고 관계 있습니까?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자고 시간 맞추면 돌아갈 줄 알고 이 중간에 쉰다더니 왜 안 쉬는고 하고 여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하며 그 사실, 그 당체 여기에 무슨 인과가 필요합니까? 그게 진짜 법이거든. 그게 진짜 법이라. 그거 살아있는 생명이야. 요게 나를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고 내 주인공이야. 참 주인공이 바로 그거거든. 그거 하나 잘 챙기면 그만 끝이야. 불법 끝이라고요. 천수경 몰라도 좋아. 반야심경 몰라도 상관없어. 진짜 핵심을 내가 잡고 있는데 무슨 반야심경이고 천수경이고 뭐 그거 몇 프로씩 됐어. 임재록 불교는, 임재록의 불교는 그렇습니다. 수준이 다르죠. 앞으로 넘어가면요. 정말 기절초풍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떤 기절초풍할 내용이 있느냐. 옛날에 무척 문의선사라고 아주 신심 있는 이가 있어. 저 장안에서 오대산까지 문수보살 칭견하러 간다고 일보일배하고 갔어. 겨울이고 여름이고 할 것 같으니 몇 년 걸려서 갔어. 그러니까 임제스님이 그 사람 보고 하는 소리야. 야 문수보살 오대산에 문수보살 없다. 몇 년 걸려서 오대산까지 온 사람 보고 신심 일보일배 하면서 요즘 뭐 티벳 그 저기 불교인들 뭐 일보일배 하면서 걷는 거 많잖아요. 그런 식이야. 옛날에 더 했죠. 더. 오대산에 문수보살 없다. 너 뭐가 문수보살인지 네 아냐? 일러주랴? 문수보살 칭견하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절하면서 가는 너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문수다. 그랬어요. 너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문수다. 어디까지 가서 문수보살 무슨 문수를 본단 말이냐. 이런 오염까지 있어요. 그리고 살불살조.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인다. 간혹 들어보셨죠? 못 들어본 분도 많을 거예요.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인다. 부처 죽이고 조사 죽이는데 부모는 왜 안 죽이겠어요? 그 소리 여기 다 있어. 그 이제 곡해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은. 우리가 너무 부처니 조사니 보살이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에 빠져 있어. 너무 빠져 있어. 나를 상실해버렸어. 그래갖고 나는 어디 가버리고 부처님만 있고 관세음보살만 있고 나에게는 온통 지장보살만 있는 거야.
나는 어디 가버리고. 이게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참나 찾고자 하는 게 불교인데, 나는 어디 가버리고 관세보살만 내인되어 있고 지장보살만 있으니까. 물론 그런 불교는 그런 불교대로 일리가 있지. 예. 많은 상처를 치유해주고 우리에게 많은 위안을 주고 또 영험도 주고 관세음보살 때문에 나는 살았습니다 하는 사람도 많아요. 솔직하게 물론 그런 불교도 일리가 있고 하지만은 이 명품 불교 임제스님의 불교는 그런 차원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래 이제 이거 곡해하면은 이제 임제력 공부하러 잘못 오신 게 되고 제대로 알아들으면은 한번 눈이 활짝 열리고 키가 금슨 커진 것을 느낄 거예요. 불교 안에서 아, 속에는 내가 야 오늘 임제력 공부 조금 맛봤지만은 이것 가지고 야 이거 상당히 내 가슴이 넓어지고 뭔가 시원하다 뭐 밑이 싹 빠진 것 같이 후련하다 뭐 자질구레 한 게 뭐 불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다 그런 그 생각이 들면은 참 이 법회 인연을 아주 잘 맺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공채 상시의 재관으로 왕상시 도지사하고 그리고 관료들 많은 관료들에게 아주 그 꽉 막히게 정체되게 생각이 정체되게 해가지고서 메타불성이나 오히려 불성을 어둡게 할까봐 두렵다. 그러니까 불여 차퇴니라 그만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가는 것이 낫겠다. 이쯤 하고 이제 법문 그만하고 물러가는 게 낫겠다. 할 소신근이는 믿음이 작은 사람. 이 정말 진정한 불법에 살아있는 불법에 믿음이 제대로 안 미쳐지는 사람은 종무요일이라 마칠 때가 없을 것이다. 끝없이 끝없이 밖으로만 쫓아다니다가 불법에 대해서 끝낼 날이 없을 것이다. 구립 진중하라. 오래 섰으니 그만 이제 쉬어라. 이제 중국에서는요 법사가 법상에 앉고 청중은 서서 듣습니다. 청중은 서서 들어요. 법문. 그 법문이 길지가 않아. 요거 뭐 금방 사실 요거 가지고 한 10분이면 끝낼 법문이야. 내가 길게 장황하게 이렇게 해서 그렇지. 요 내용은 10분도 채 안 걸리죠. 오래 섰으니 그만 쉬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당 법문 1단락이 이제 막 이제 끝났습니다.